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 시각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들의 가격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붉게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의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래프들이 현재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힘을 뺀 모습이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 조금 더 힘이 없었던 상황인데 시장이 약세가 되면서 함께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오스의 하락률이 상위권 10위 내에 가장 큰데요. 1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이트코인 8.82%, 비트코인 캐시 SV 9.29% 내리는 등 오늘 상위 10위권 코인들 분위기 좋지 않고요. 조금 내려가 보면 역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22위의 도지코인이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안 좋은 장세 속에서도 혼자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펀디엑스도 장세가 좋지 않은 가운데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 현재 바이낸스가 1위, OKEX가 2위, 후비가 3위인데요. 자, 1위부터 4위까지의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량을 좀 늘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5위부터 9위까지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10위의 비트피닉스와 비박스 등도 거래량을 소폭 늘려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확인해 보시면 업비트 순위는 현재 17위. 에 머물고 있는데요. 24시간 거래량은 12.95% 증가한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의 거래량은 어제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총 시장 가치 1266억 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3.7%입니다. 빗썸에서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비트코인 6%, 리플 4%, 상위 시총의 코인들 모두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 찾기가 거의 힘듭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3%, 스트라티스 3%대로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우선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리플과 이오스, 비트코인 SV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마켓, 그리고 센티넬 프로토콜, 메탈 등 개별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찾아볼 수가 있네요. 자, 상장을 했던 세타 토큰의 가격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9%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다. 먼저 시황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비트코인 다시 한번 4,0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4,000선 내준 모습입니다. 지난 29일 4,400선까지 반등을 했었지만 오늘은 다시 힘이 빠진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리플도 많이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월간으로는 46%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간으로나 월간으로 모두 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108달러 선에서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전만 해도 115달러를 터치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투심을 위축시키는 말들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시죠. 자, 이 투심을 위축시키는 발언은 후옹 쉬셴 베이징시 금융국장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ICO 대신 STO, 즉 증권형 토큰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STO 역시도 베이징에서는 불법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한 재산관리 포럼에서 ICO를 새로운 STO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 베이징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STO에 대해서는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주식처럼 회사의 가치를 쉐어하는 개념인데 규제적으로 더 전통 투자 수단에 합치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지만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ICO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이 투심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락이 비트코인을 두고 피해야 할 폰지 사기라고 말했다는 점도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바락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리직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블록체인 그 자체는 재밌고 중요한 방법론인 것 같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통화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암호화폐 관련된 것은 투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혁신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주요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을 되고 암호화폐는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무게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채굴회사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하락을 경험하면서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11월은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가장 수익성이 좋은 한 달이었지만 이번에는 2011년 8월 이후 월간 37%의 하락률을 기록한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는 건데요. 현재 22메가와트 전력 규모로 채굴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고요.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불하는 돈의 절반인 킬로와트 시당 3센트만 지불하면 되는 대형 채굴회사라 수익성이 떨어져도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규모의 경제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과거에 이미 3번의 비트코인 하락을 겪었다면서 2월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토노머스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으로 약 10만 명의 개인 채굴자들이 채굴을 중단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SEC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한 이후 계속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연방법원이 한 ICO가 주식 공개에 해당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자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법원이 블록베스트의 ICO가 미 증권법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SEC가 요구한 사전금리명령 신청을 기각했죠. 법원은 이 ICO가 실제로 증권인지 여부를 SEC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ICO에서 발행하는 토큰이 자산의 분배 방법에 전적으로 기초하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ICO에 대한 SEC의 입장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SEC는 ICO의 대부분이 기존의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이번 판결이 시장에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서 일부 ICO들은 SEC에 잠재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또 갖게 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ICO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제기가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다라는 입장도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ETF 승인에 대한 뉴스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미국 오하이오주 신생기업 지원단체들이 블록체인 업계에 1억 달러 넘는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터넷 매체 cleveland.com을 인용해서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한 겁니다. 오하이오에 기반을 둔 점프스타트가 기업 및 정부가 사용할 기술에 초점을 맞춘 초기 단계의 블록체인 기업들의 다른 6개 펀드와 공동으로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점프스타트는 비영리 기구로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기구인데요. 자,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 소식은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오하이오주는 미국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우호적인 주의 하나로 평가가 되죠. 또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주가 됐다라고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블록체인의 중심지로 오하이오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오하이오주인데요.
이런 소식들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나오는 말은 과연 암호화폐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그런 비관론인데, 소셜미디어 레딧의 인기 비트코인 커뮤니티, 네, 서브레딧의 R 비트코인의 구독자 수는 그러는 와중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이용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커뮤니티 중 하나인 이 서브레딧은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선보이고 2년이 지난 2010년 9월 개설이 됐는데, 11월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구독자 수가 증가해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가격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그 단면을 엿보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2.41% 내린 384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2.54% 내린 383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현재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 분석가들이 그동안 비트코인이 지난주 4천선을 넘고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자, 기술적으로 아직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었는데,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 시청해주시는 분들 대부분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기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네,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